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2021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5.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모듈레이션 페달과 ETC 부문에 선정된 페달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전 코러스와 페이저, 플랜저, 바이브 등의 모듈레이션 페달은 다소 과한 느낌이 있어야 각광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듈레이션 계열 페달들은 사용하는 연주자들만 사용하는 페달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모듈레이션 페달은 계속해서 진화해 왔으며 보다 자연스러운 사운드와 공간계 페달과의 완벽히 매치되는 사운드를 갖추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연주자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기타 톤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페달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2010년 후반부터 음악 씬에 휘몰아친 레트로 열풍은 이러한 모듈레이션 페달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인위적이지 않고 더욱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앰프 캐비닛 시뮬레이팅 페달과 로우파이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유니크한 페달을 단숨에 베스트셀러 페달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들은 모두 현재 음악씬의 새로운 사운드를 대표하는 페달들임이 분명합니다. 여기 다섯 대의 페달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젠 페달스의 하모니우스 몽크, 은총시 8점, 8.5점,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 은총시 10점, 10점, 월러스 오디오의 ACS1 앰프 캐비닛 시뮬레이터 은총시 8점, 8점, 헝그리 로봇의 워덴 클리프 디럭스 은총시 9점, 8.5점, TC 일렉트로닉의 디토 플러스 루퍼 은총시 8.5점, 8.5점. 각 페달들의 매력을 알아보고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본 후에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렇게 네 대의 페달은 오늘 저희가 시연해서 들려드렸고, 디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달의 특성상 사운드는 들려드리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카드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 디또 플러스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디또 플러스 저희가 리뷰를 할 때, 은총 씨는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제가 누르는 타이밍을 절어가지고 제가 썸네일에 뭐라고 했었냐면 똥손이라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뭐 얘기 나온 김에 디또 플러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루퍼인데 사이즈를 굉장히 줄이고, 루퍼를 다루기가 초창기 루퍼 같은 경우는 밟고 떼고 누르고 이게 굉장히 복잡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들만 쓰는 페달들이었다면, 이렇게 디또 플러스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처음 루퍼를 접하는 연주자들조차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로 이 루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많은 페달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페달이 바로 이 워든 클리프 그죠. 헝그리 로봇. 어떻게 보면 가장 헝그리 로봇다운 발상을 실현시킨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저희가 이 시연을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이 끝나는 시점에 이 건우 씨가 노이즈가 너무 많은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페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니 저 페달은 왜 이렇게 노이즈가 심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헝그리 로봇은 기본적으로 이런 노이즈를 음악으로 끌고 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오늘로써 건우 씨가 들킨 거죠. 모니터를 대충 하고 있다는 그냥 건. 기계처럼 녹음만 하고 있었다. 왜 잡음이 나는지도 모르고. 왜 잡음이 나냐고. 이거 괜찮겠냐고. 딱 걸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대의 모듈레이션 그리고 ETC 부분의 페달을 은총 씨께서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역시나 사실 올해의 이 ETC, 올해의 모듈레이션은 저는 뭐 헝그리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견, 그리고 생각의 전환, 이 로파이 사운드,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그 언급해드렸던 뮤지션들 음악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크리스티안 쿠리아, 뭐 그리고 브루노 메이저, 그리고 존 팬더 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어떤 약간의 좀 특정 장르고, 지금 요즘에 어쨌든 그 레트로 음악, 그 옛날 뭐그그뭐 80년대 일본 감성 스타일의 그 J-pop 느낌의 J-rock스러운 그 레트로 J-rock스러운 밴드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물론 그게 또 이제 시티팝이라고 불리기도 한 어떤 또 장르도 있지만 또 색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악이 실제 유행입니다. 맞아요. 그런 유행에 가장 좀 발빠르게, 근데 발빠르게 아이디어 있게 움직인, 그래서 정말 기획적인 제품이고, 정말 라이브 때 이것만큼 어떤 그 갑자기 공기의 흐름을 확 바꿀 맞아요. 수 맞아요. 있는 그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이펙터 하나로 내가 그 감성의 사운드를 내고 있다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뭐 UAD 제품을 사실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굳이 언급을 안 드렸던 거는 너무 좋아서 그냥 뭐 이거를 뭐 말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뭐 공간계 특집 때도 사실 딱히 짚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모듈레이션 특집에 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음악을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UAD 플러그인입니다. 그 소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 정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하드웨어로 왔고, UAD의 플러그인들이 실제로 하드웨어 아웃보드, 뭐 빈티지 제품이라든가 그 당시 때걸 재현한 거를 99.9% 뭐 재현했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 광고도 그랬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UAD가 지금 등장하고 이 음악 씬에 이제 모든 스튜디오에 정착하기까지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맞아요, 그 맞아요. 웨이브스가 독식하고 있던 거를 그냥 순식간에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벌써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가 굉장히 UAD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 소리들이 그냥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한 거고, UAD 사운드를 현장에서 내가 쓸수 있구나라는 그
반가움과 그 사운드 퀄리티 때문에 저도 다 샀습니다. 물론 모듈은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모듈은 이미 또 따로 또 제품들이 있어서. 근데 욕심이 나죠. 왜냐하면 그 소리 그대로 쓸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이 다섯 개 페달이 너무나 좋은 페달이지만, UAD는 제가 너무 언급 안한것 같아서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고, 올해의 최고의 작품은 헝그리로 보였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요즘에는 단순히 그냥 이 뭐랄까 그냥 이락 장르 한정된 게 아니라 뭐 힙합도 그렇고요, 일렉트로닉도 그렇고, 뭐 팝, 뭐 모든 장르에서 레트로가 뭐 그렇습니다. 뉴트럴하고 불리는데 정말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이 무대에서 실제로 뭐 힙합 팀도 그렇고 해외 공연하는 팀, 예전에 제가 이제 조금 오래된 팀이긴 하지만 블랙 아이드 피스가 내한을 했을 때도 공연을 보면은 다 라이브 셋이거든요. 다 라이브 셋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이런 뭔가 지글지글 노이즈가 껴있는 로우파이 사운드를 연출을 하면서 등장하는 씬에서 이 연주자들이 굳이 MR이라든지 다른 기술력을 빌리지 않고 페달로서도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 게 바로 이 헝그리로 물어보세요 워딩클리프였고, 이 굉장히 귀여운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페달쇼와 이 젠페달의 콜라보로 탄생한 이 하모니우스 몽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상 깊은 사운드를 들려줬었다. 그리고 이 ACS1 같은 경우에 이 요런 분위기가 2021년도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앰프 그리고 케미니 시뮬을 보드위에다 올려서 우리 뭐 톨피도도 그랬고요. 뭐 다양한 브랜드의 멀티 이펙터들에서도 이 케미니 시뮬을 이용을 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페달들 중에서 가장 최경량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면서도 사운드에 있어서 타협이 없었던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뭔가 요즘에 이 페달들이 물론 이 장르가 특히나 더 그렇지만 노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에게 이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 장을 더 넓혔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고, 이 다양한 사운드들을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연주자들 입맛에 맞춰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넓어졌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베스트 기어 5 선정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2021년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2021년을 대표하는 베스트 이펙터들을 총 6대를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방영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